좀 실속이 있는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왜냐하면 선제 득점을 하고 다득점을 해야 돼요. 그런데 그게 안 나와. 그러다가 우리 조직을 깨고 무리하게 나와. 그래서 한 골 먹고 지는 거. 쇼크. 참사, 대참사, 레바논 참사. 뭐 이게 참사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. 그래도 고무적인가는 첫 1차전보다는 2차전 때 공격적인 그런 좋은 장면들이 더 많이 연출이 됐다라는 거. 슛도 많아지고, 슛도 많아지고 골파도 많아지고 좋은 그 장면들을 많이 연출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됐었죠. 근데 이날 그 손흥민 선수 없이 이제 공격진 꾸렸잖아요. 황희찬 나오고 나상호도 나오고 조규성 나오고 또 황희조 선수도 선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 거라고 좀 봤는데 그래도 전반에 상당히 활발한 플레이를 펼쳤어요. 부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잘 메웠다. 자, 그러면 이제 리턴 매치를 또 레바논도 원정을 해야 되잖아요. 그때 승리의 해법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. 이 중동 팀들의 가장 큰 약점은 제가 이 사우디에 가서 있으면서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뭐 여러 가지가 괜찮은데 가장 큰 약점이 세트피스. 세트피스 수비를 잘 못해요. 아. 예. 아무리 좋은 그 사우디의 최고의 레벨의 선수들도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워요. 세트피스.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. 그런 연습이 충분히 안 돼 있기 때문에.